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점 명점. 어우 나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줄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큐빌리케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시 움직임의 힘. 정말 끝장나는 책이고 고작가님 또 켈리 맥골링거 작가님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이것만 또 유기적으로 네.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심리학 박사님이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상도 받으시고 베셀러 스탠퍼드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힘 등의 베셀러 유명 작가시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 예.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그다음에 테드에서 거의 뭐 탑백 강연에 드는 인기 강연의 강연자. 서구에서 매우 유명한. 아, 나 이 사람 수업을 너무 들어보고 싶더라고. 막 그다음에 후기가 나는 미국 후기에 내가 졌어. 아, 개빡친 게 뭐였냐면은요. 나는 이 사람의 수업을 들어본 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아, 너무 개부러운 거야. 나 읽어도 이 책을 읽어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 수업까지 들어봤대. 인생의 행운이었대요. 아씨, 내가 아무리 서평을 잘 써도 이 사람 이길 수가 없는. 나 들어봤는데 그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나중에 돈 많아지면은 아 참고로 전편에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여러분 이게 판권을 4만 불 써서 갖고 온 건데 4만 불은 우리가 웬만해서 안 써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1, 2만 불이어도 갖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2만 불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 그냥 갖고 올라오는데 딴 데가 자꾸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팔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이 책을 한 명이라도 더 봐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봐야 되는데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게 국익이에요. 아, 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질러야겠다. 근데 여러분 4만 불을 질렀다는 거는 일단 4만 불을 질려면은 여러분 최소 뭐 5만 불 정도 나가야 되나? 본전 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4만 불을 질른다는 거는 4만 건, 5만 건. 5만 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5만 건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알고 지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책이 아닌 건 5만 권을 팔아본 적이 아, 두 번 있거나 두 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진짜 운이에요. 그러니까 90%의 책을 우리가 5만 권을 못 팔기 때문에 우리가 딱 알아요. 우린 예측을 하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그게 한 세 권 돼. 예, 네, 그게 세 권 돼. 왜? 요거는 우리가 뇌에다 때려 박아 줘야겠다. 그런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기하학 책은 여러분 내가 볼 때 만 권 나가려나? 그거는 산순간 9천만 원 적자야. 아, 난 내가 읽고 싶어서 산 건데, 아, 나는 그 정도 플렉스는 때릴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 책 판권 왜 샀어? 내가 읽으려고요. 그거예요. 번역도 내가 좀 똑바로 시키고 싶고, 그 플렉스인데, 그거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3만 권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냥 적자 감수하고, 졸꾸러기만 좀 잘 읽어도 이 사람들이 훌륭해지는 것만 우리한테 나중에 10배, 100배로 돌아오니까, 이게 30, 3억, 30억으로 돌아오니까 지르고도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량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책이었다. 이게 왜 정성적인 거는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지만 베팅을 했다는 거는 이제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스트레스 힘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박난 책이 아니거든요. 왜 쫓아오는 거지? 난 그랬어 나는요. 왜냐면 스트레스 힘도 내가 좀 고약한 내가 책 읽고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힘은? 정확하게는 둘 다 샀는데 아, 둘 다 샀는데 안 읽었는데 내가 먼저 읽고 형 이거 개 좋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큐블리케이션에도 아니 그거 넣었었죠. 그 온 싱크 온에도 넣었었어요. 넣었었어요. 우리 출판사 책임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객한테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요. 근데 이게 세 배 좋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에임은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관해 설명하는데 일단 좋아. 야, 나는 이게 세 배죠. 왜냐면은 실천 강론이 훨씬 많아. 왜냐면 나는 실천가기 때문에 주제가 다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실천 강론이 이게 훨씬 많아 갖고 이거는 바로 뭔가를 여러분이 따라하면은 효과를 보시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야, 그 책도 좋은데 어차피 여러분 세 배 좋다는 거는 똑같이 좋다는 거예요. 왜? 뭐야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진짜가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려면은 몇 배 줘야 돼요. 몇 배 이상 줘야 돼요. 본질적으로 좋아하려면 네, 10배 이상 줘야 돼요. 스케일이 달라야 되지. 두 배, 세 배는 똑같다는 건데 내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 나는 스트레스 힘이 더 좋은데 이런 거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4만 불을 베팅을 하는 건 아무나 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 이게 전형적인 이런 맞아. 토론이잖아요. 그렇게 너 그럼 좀 너도 6만 불 내던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낼 자신 있었거든요. 이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너무 좋은 책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내가 망가지고 있다. 이건 진짜 이거. 개뻥 아니고 진짜 팩트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뇌 보상 체계 활성화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약물 남용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나이를 먹으면은 뇌도 자연스럽게 퇴화한다. 뇌는 가소성이 있으니까 좋아지는 게 있으면은 가만히 냅두면 퇴화하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성인은 10년마다 보상 체계의 도파민 수용체 이런 게 대한 너무 좋아.
그냥 단순히 뇌가 망가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도파민이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생에서 그거를 나와봤자 수용체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거의 효과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수용체를 10년마다 14%씩 잃는데요. 이거는 뭐 뇌 뽀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일상의 즐거움이 점점 시들해져갖고 그냥 늙으면 그러잖아. 아 인생 뭐 있냐? 염세적으로 변하는 거야. 시들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활발한 신체 활동으로 무뎌지는 감정을 되돌릴 수 있다. 굶뜬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인의 보상체계는 수십 년 젊은 사람에 더 가깝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있거든요. 여기 뒤에 나중에 에피소드 나오는데 그 썰매 타다가 막 그 북극에서 그 달리기인가 썰매 타던가 하시다가 손발 다 잘리신 분 생겨요. 그분도 60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 여기에 그 좀 인생의 선배님들 7학년, 8학년도 나오거든요. 플렉스 쩔어요, 진짜. 저 막 세계적인 플렉스를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마라톤 꼴찌로 들어오는데 인터뷰도 간지야. 나는 만족하고 내가 꼴찌를 하면서 누군가 꼴찌를 면했다. 그 플렉스. 어? 근데 여기 너무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것도 나는 있어. 과학 논문도 좋지만 여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하고 딱 싱크로나이즈가 되면 팍 그게 뭐가 튀길 거야 진짜 스파크가.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아요. 과학 플러스 진짜 에피소드가 많아갖고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운동의 효과는 더 극명해진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운동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책을 4만 불이나 베팅하면서 고 작가님이랑 개태화했냐? 왜 큐블리케이션 결정을 했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스피드 1위란 말이에요. 고령화 정도는 절대값은 일본 1등이지만 속도는 우리나라가 원탑으로 1등이란 말이에요. 왜 출산율이 꼴찌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타임머신 타고 갈까 힘들지. 힘들어요. 그러면 고령화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읽어야 돼. 내가 볼 때. 방송 되게 고급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운동을 멀리했던 사람도 나이 들어서 운동에 끌리게 된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둘 다 운동 좀 중독이거든요. 6학년 6반 6학년 5반 정도 되시는데 다 그거예요. 운동을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진짜.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묘약의 향정신성 효과는 어떤 사람에겐 중독적 즐거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 대박인 거니까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박 실험이 나와요. 이거 진짜 리마커. 나 여기 이 사람이 너무 리마커블해. 그러니까 1993년에 세상은 넓고 희한한 인간들은 많죠. 시어더 갈런드 주니어가 쥐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교배를 시켜갖고 슈퍼쥐를 달리기를 하는 슈퍼쥐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읽으면서 정말 이걸 해? 했는데 이걸 하셨어. 아 장난 아니야. 쥐는 원래 쳇바퀴에 접근하도록 놔두면 기분은 좋게 달린다. 왜?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올 테니까. 응? 뭐 카나비노이드도 나올 거고 이제 안 보고 말할 수 있다. 응? 그래서 하지만 갈란드는 평범한 쥐보다 훨씬 더 많이 달리는 혈통을 생산하고 싶다. 초기 세대는 하루 평균 4km씩 달렸다. 평균보다 많이 달린 쥐들만 번식시킨 결과 갈란드 연구소에는 쥐를 달리게 하는 유전적 요인이 뭐든 간에 그 요인을 선택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모르지만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종을 진화시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15번째 세대에 이르자 갈란드의 쥐들은 하루에 15kg씩 4배 강해진 거예요. 슈퍼쥐가 된 거예요. 네? 이거는 180cm인 남자가 그만한 거리를 소화하면 하루에 270kg.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요. 270kg 달린 거예요. 선택적 번식으로 29번째 세대에 이른 쥐들은 슈퍼러너가 되었다. 더 멀리 달렸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더 자주 달리면서 휴식은 덜 취했다. 쳇바퀴가 돌지 않게 잠깐 나왔더니 좌절한 쥐들은 어떻게든 달리려고 쳇바퀴 안에 사다리 오르듯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일반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갈란드의 실험은 결국 성공했다. 근데 이게 되게 핵심이 뭐냐. 그렇다면 그 연구팀이 활용한 생물학적 소위는 무엇일까? 예? 근데 이게 점점 하면서 근육도 발달하고 막 다 발달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15세대, 29세대 가서는 명백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2, 3, 4세대 있잖아요. 분명히 발달하는 과정인데 뭐가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이랑 이건 너무 똑같거든요. 가시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잘할 수 있는데 가시적으로 안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 잠복기를 버텨내야 승산하는 건데 그럼 그 잠복기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슈퍼러너는 보상체계 조직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도파민을 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중뇌를 더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슈퍼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막 뭐랄까 역학적으로 몸의, 몸의 구조 이런 게 발달할 거라고 이 사람들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뇌가 변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오늘 유튜브 당신의 당신의 뇌가 썩어가고 있다잖아요. 예? 당신의 뇌가 썩어가고 있다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썩고 뇌는 과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만큼 개탈 수 있는 거예요. 리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안 썩게 하려면은 근데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실험 볼게요. 우리가 1편에서 나왔지만 그 하드자족 아 자꾸 하자드족이래 그렇죠? 움직임이 여러분 막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뭐 20대가 정점 정도 될 것 같고 뭐 너가 30대 돼봐라 40대 이 얘기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활동량이 늘어난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이랑 다르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면 활동량이 늘었으니까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뇌랑 연결되는 네. 거예요. 뇌가 점점 쌩쌩해지고 앞에서도 나왔죠. 그 10년에 13%씩 도파민 수용체를 잃는데 그게 안 잃는다니까요. 그래서 굶뜬 동년배보다는 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뇌가 가깝다니까요.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아울러 보상회로 내부의 유전자 발현과 신경 절단 물질에서도 차이가 났다.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슈퍼 러너는 다른 쥐보다 더 빨리 달리기에 푹 빠질 수 있었다. 운동에 덜 노출된 상태에서도 중독을 일으키는 뇌 분자 스위치가 켜졌고 갈망의 신호 의존성도 덜찍 생겼다. 이 쥐들은 나면서부터 죽어라 달린 이유는 결국 올바른 몸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뇌를 가졌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아, 나는 이 책이 너무 재밌어. 저는 뭐 고작가님 에피소드는 독서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연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이 책 연구 결과 너무 많아요 진짜. 나도 에피소드 소개 안 해. 연구만 계속 하네.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여러분 우리가 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결국 사서 읽어야 돼요 그냥요. 왜냐면은 아, 에피소드가 여기 리마커블한 게 너무 많아. 여기 좀 소개해줄만한 에피소드 있지 않아요 이번에? 기억 안 나. 그거 달리기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랑 그거 팔다리 잘리시면서까지도 그렇지 그거, 아 에피소드는 많긴 하지 그러니까 요 아니 그러다가 뭐 이렇게 그 나는 이제 두 편하고 안 하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아버지 등장하는 거 엄청 감동적이지 아 그다음에 형 여기 요번 책은 좀 에피소드 소개해 줄게 많네요 그 얍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고 작가님이 다 소개해 주실 건데 여러분 긴장 이게 소개 꼭 해야 되겠네 그 긴장하기 전에 노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박태환이 그 여러분 그 간지로 닥터들을 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과학적인 거고 어떤 그 깨우친 올림픽 선수는 자기가 소니 워크맨으로 핵심 이게 여러분 움직임이라서 움직임만 나온 게 아니라 움직임에 관련된 파생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아니, 개쩐다, 단체 그러니까. 음악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아 개쩐 그러니까 단체로 움직였을 때 협업을 했을 때 이 친밀도가 얼마나 올라가나 그 그러니까 움직임의 힘하면 힘 얼마나 센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움직임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힘을 주냐예요. 그래서 친밀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외모 뭐 이런 것부터 다 나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대단해갖고. 그리고 신기한 게 그거예요. 움직임에 오는 어떤 충족감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충족감이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인사이트. 지금 우리가 이제 빡독 같은 것도 잘하고 있지만 나는 빡 운동 같은 거 이제 만들고 싶고 제가 고 작가님이랑 이거 하고 막 토론을 어마어마하게 오래 하고 오늘 우리 더비 식구들이랑도 할 건데 이거 보고 비즈니스 아이템이 너무 많이 떠올라갖고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비영리 활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영리 말고 비영리예요. 아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나는 왜 이제 그거 하는 것지도 다 이해됐어. 막 미국 같은 데나 막 세계 같은 데 뭐 왜 사막을 울트라로 뛴다 그러나 왜 남극을 뛴다 그러나 그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다 돼 이 책 보면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막 장애물 달리기 시작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말 장애물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막 불구덩이 뛰어서 막 그런 전기 충격 그래서 막 떨어지면서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난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본거지가 판교고 이제 분당이니까 여기 탄천이 정말 잘 돼 있거든. 거기까지 이제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되게 넓게 잘 돼 있어갖고 5km 달리기는 나는 딱히 옛날부터 이게 혼자 뛸 수 있는 의미가 있나 나는 그게 사실 했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어했어요. 1km 4인 협동 달리기를 하고 싶어했어. 그러면서 장애물을 한 5개 놓는 거야. 내가 이거를 왜 기획하는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오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 여러분이 나와요. 4인 뭐 직장 동료가 신청할 수 있고 뭐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 4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4인 달리기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은 2.5m 벽인 거야. 왜? 2m 벽은 저 같은 사람은 넘을 수도 있는데 2.5m는 저도 이제 못 넘거든요. 누군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만약에 발판이 되어줬으면은
그냥 업어줘. 목마 태웠으면 두 번째에서 위에서 손잡아줘야 되고 협동할 수 있는 어떻게든 이 약물로 협동해야 되고 내가 막 지금 두 번째까지는 생각해냈거든요. 징검다리를 건너야만 통과할 수 있는 코스인데 징검다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가 2m인 거야. 못 뛰잖아요. 그렇죠? 2m를 이렇게 못 뛴단 말이야. 도약을 제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그 징검다리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가 100kg야. 돌이. 그러니까 100kg 혼자서 밀 수 있어요. 못 민단 말이야. 거의요. 4명이서 영차영차 밀면 또 밀려. 그래서 징검다리 완성한 다음에 다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요. 아, 내가 이게 지금 꽂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비즈니스면 여러분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는데 여기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영리 비즈니스 모델도 제가 많이 꽂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랑 졸꾸러기 여러분은 비영리를 좀 많이 접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을 너무 이거 보고 하고 싶어진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1등 먹게 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우리나라가 국민 의식이 많이 높은 게 생각보다 검증이 많이 됐는데. 검증 됐지. 아 이거는 이거를 까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얘기할 것도 없어. 아니야 이거 까면서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빨갱이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국정원에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진짜 왜 깔 게 없는데 까고 있어요 혼자. 이거 뭔가 조장하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렇게 맨날 외국에서 우리 뭐 이렇게 그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나는 노스 코리아 빼고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외신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 처음 봤어요 살면서요 진짜. 아니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뭐 나쁜 뉴스 빼고는 처음 봤어요 진짜 좋게 언급되는 거를. 아무튼 그런데. 그런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터져갖고 유럽은 넷플릭스에 막 다운시켜달라고 난리예요. 그거 화질. 왜냐면은 망이 못 버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 버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었는데. 여러분 배민 5도인가? 그게 2019년 대비 2020년이 안 그래도 성장세였는데 코로나 터져서 5배 성장했대요. 5배. 아 이게 난 한 많이 성장했겠지. 근데 5배나 그렇게 빨리 성장해요. 여러분. 이런 2년이면 10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건 기하급수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했지만 누군가는 어쨌든 데미지를 받을 거라는 거야. 다시 우리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식 수준도 생각보다 높다는 걸 이번에 메타인지 올라갔으면은 이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가 인프라가 발달했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문화 이런 비영리 활동 축제 같은 거를 그냥 노래만 듣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막 1,000명이 함께 해갖고 4명이 4인 달리기를 해갖고 그만큼 우리가 고약관이면 나랑 뭐 한 팀 성공할 때마다 10,000원씩 기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너무 이렇게 좀 미국스러운 거를 하고 싶은 거야.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빌 게이츠야. 아, 이 아저씨는 그냥 돈 여러분 돈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워요. 이 아저씨 여러분 과소비도 안 해요. 차도 볼보 타고 댕기나 그럴 거예요. 안 비싼 차 타고 다녀. 내가 그거 안돼 무슨 배는 좋은 거 사시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진 자산에 비해서 검사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배 몇 번이나 탄다 그래요. 아니 우리 그 정도 타면은 걸린 거였나? 예, 그거 다 그거 뭐 부가티 이런 거 타고 다닐 줄 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롤스로이스 그거 안에다가 수제로 해갖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뭐 다이아몬드를 받고 그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금도금하고 근데 자기가 운전하고 다녀요. 기사도 없어요. 난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 보면 좀 또라이 같아요. 근데 지금도 혼자 코로나 엄청 연구하고 계세요. 멋있잖아. 아, 개간지야 진짜.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죠. 아이 멋있잖아. 그다음에 운동 엄청 그 워렌 버핏이랑 요즘도 테니스 대회 나가잖아요. 다 여러분 그 인간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안 말해줬던 거야. 수행만 때리고 이유를 안 말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또 봤겠지 논문 연구랑 이런 거. 어? 우리가 모르는 것들. 나는 그 둘이서 복식으로 자선단체 많이 나가거든요. 그 테니스. 워렌 버핏은 몇 살이라 그랬죠? 80살이었나 90살이라 그랬나? 아무 그 정도. 아까 깜짝 놀랐어. 우리 나이 알고 너무 자주 나와갖고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80살 맞아. 놀랐어요 지금 워렌 버핏. 아무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면 여러분 그 여기서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게 움직임의 힘 그게 아니라 움직임이 여러분한테 어떤 힘을 선사하냐 세상을 살아갈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니까 이 책 움직임의 힘 꼭 읽어보세요 진짜 아셨죠? 저는 이제 이렇게 두 편 소개해드리고 어제 이제 제 영상 보셨죠? 어제 제 영상 저 이거 읽자마자 계단 올라갔다 왔어요. 나 18층 올라갔다 하면서 또 피똥 싸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18층에다 움직임 힘 놓고 갔었거든요 진짜. 근데 내가 이거를 그 영상은 여러분 미리 찍어놓은 거예요. 이 책을 읽자마자 바로 계단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계단 오르기 리추얼을 할 거예요 저는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지금 시국만큼 좋은 운동이 그게 없어. 아무튼 전 계단 오르기 무조건 할 거고 그게 여러분 제가 운동을 안 하다 이 책을 읽자마자 바로 한 효과예요.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꼭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고 작가님이랑 저는 또
알찬 책을 찾아갖고 큐블리케이션을 해갖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